태훈아, 망고. 네. 기회 온다. 7회 말이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공격이 되겠고요. 가자, 가자, 박자. 가자, 가자. 야, 이 점 더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더 빼야 돼. 더 빼야 돼, 더 빼야 돼. 진짜 제발. 선두 타자 윤승민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초구 타격 유격수. 오, 임성호. 유격수. 오, 임성호. 다시 잡았고요. 아, 결국은 뿌리지 못합니다. 와, 또 실책까지 나오네요. 앞에, 앞에. 아무거나. 그 수비를 잘해줬었던 임성호가 이 빠르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가자. 간다. 두 개 하자, 두 개. 네. 땅볼 많이 나온다. 네. 이영석의 타자. 그리고 이영석은요, 네. 가장 조심해야 되는 타자예요. 아, 네. 오늘도 이미 멀티 히트. 네.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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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방망이 돌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영석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네.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안석지, 안석아! 와,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잡는다 하면 이런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웃 카운트를 잡아야 돼요. 네. 네. 앞에 간다! 아, 한주 됐어요. 진짜 탁 들었고요. 간다! 죽어라. 죽어, 제발. 오케이, 공기를 공기로 해. 잡고 세이비 선언합니다. 잘했다. 아, 세이비인 것 같아. 태가 안 된다. 머리 안 닿았어? 네? 안 닿았어? 안 닿았어. 결국 이렇게 되면 무사주자 2루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영석을 넘어가야 됩니다. 1년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잠깐만, 1, 2. 빠지네요, 볼넷. 간다! 이게 실책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실책과 볼래 무사주자는 2루 1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준우 선수로 갑니다. 네, 신준우는 초구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구를 조심해야 되고요. 1년을 지나 다시 만난 두 선수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 초구 스트라이크. 그건 너클폼으로 카운트 싸움이 잘 되네요. 네. 1년을 지나 다시 만난 두 선수입니다. 스윙! 크게 칩니다. 스트라이크! 네, 지금 완벽히 타이밍을 끊었어요. 와, 좋다. 인정! 아, 이번엔 스플리터네요. 아, 저게 정답이네요. 네. 똑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과연 여기서 아웃 카운트를 늘릴 수 있을지 이대. 핫스윙! 3구 3진! 이기성 이대형이 스스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오케이! 전부 다 변하고라 그래야 경험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김경환 선수로 갑니다. 번트를 또 되는 거 아니죠? 땅볼이 됐어요! 땅볼이 됐어요! 유격수 다시! 하나만! 임성우가 잡지 못합니다! 내 안타 느린 이타구예요.
원아웃 치자 말루가 됩니다. 진짜. 잘한다. 정말 잘한다. 다시 또 몬스터즈는 전진 수비를 합니다. 타석에 우정우입니다. 노린거 세게 돌려야 돼, 세게! 초구 바운드 되는 공. 네. 지금 이대현 입장에서는요, 네. 소프트한 공 이런 거는 위험한 게 뭐냐면 그냥 각이 크게 오는 게 툭 꺼지면 외야 타고 가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내야 쪽으로 묶어들려고 하면 초심과 스플릿 그것만 계속 던져요. 그렇네요. 네. 바깥쪽에 볼입니다. 카운트 볼 투. 내려 내려.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가운데 낮게 던져야 돼요. 어려워지는데요. 결과에 상관없이 이대현 선수는 낮은 투심을 던져야 돼요. 다시 또 쓰리볼로 갑니다. 점프를 만들어내도 실책과 내안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훈으로서는요, 네. 멘탈을 다잡기가 힘든 게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몰렛은 실점을 의미합니다. 이대훈은 무조건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제발, 제발. 절대 내보내면 안 되는 주자, 오정우. 이번엔 스트라이크. 4대2 어렵게 한 점을 따라붙은 몬스터즈. 네네. 제발, 제발. 제발. 스윙, 스윙, 스윙! 오케이,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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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여부 판단합니다. 아, 빼 돌지 않았어요. 완전 스윙이지. 잘봤어, 잘봤어. 이렇게 되면 밀어내기 몰라. 결국, 결국 다시 한 점을 잃어버립니다. 됐어. 스코어 5대2 격차는 다시 석점 차가 됩니다. 누구로 바꿀까요? 성준. 승준이 형. 성근. 성근이. 네.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자, 결국 유희관 선수가 마운드 쪽으로 향하는데요. 성근이. 성근이 빨리 던지라. 가, 던지라, 던지고, 던지고. 당황하지 말고 던지라, 개 안타. 또 또. 수고했다. 고생했다. 좋습니다. 완세리처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수고, 수고. 수고했어. 이대현 선수 마운드에서 내리네요. 투수가 교체됩니다. 고생했어. 수고했습니다. 안 들어왔지?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 상황에서 몬스터즈의 선택은 선정원 선수였습니다. 정건아, 힘 빼고 예. 가볍게 던져. 예. 막으면 된다. 가자. 예. 그냥 아니면 어차피 그냥 안 하시면 한 번만 넣어주십시오. 집어? 아, 그냥 집고 던져. 아, 예. 집고. 갑자기 안 던진다고 던지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하자, 하자. 자신 있는 걸로 해, 자신 있는 걸로. 직구 커버 막 하겠습니다. 정건아, 가자. 네 마음대로야. 예. 홈 따볼. 로진 세워줄까? 아, 아닙니다. 정건아, 주자 없다. 주자 없다. 편하게. 피처 땅볼로 홈 던져야 된다. 예. 워낙 말로. 예. 정말 이 최근에 공을 던지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됩니다. 독립리그에서도 최근에 퀄리티 스타트도 기록할 정도로 정말 이제는 투수로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선성권. 네. 과연 이 1-3할로의 위기 상황을 선성권 선수가 막아줄 수 있을지요. 지금
지금 축구밖에 못 던질 것 같은데 지금. 볼이 빨라가지고. 이집박. 생각보다 안 빨라. 이집박트가 더 빨라. 여전히 전진 수비. 여전히 일사말로. 앞에만 보고 던지라 이끼야. 타자 이재훈입니다. 저거 몸 쪽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저런 거 심판이 보래 보자. 막 갚은다. 이고 장망이 돌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46 나온다 지금 146이에요. 나이스 볼. 아, 볼 겁나 빠른데. 나이스 볼. 150 나오겠다. 선성거로 꾸준히 140 중반대의 공을 뿌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던지는 타점이 정말 매력 있는 선수죠. 우와. 아, 지난 등판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성권이 주자 만루 상황에서 흔들리고 맙니다. 네, 뭐 이 상황이 무게감이 얼마나 느껴지는 그런 좋아. 공 하나라고 괜찮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닝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깥쪽 초구로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뒤로 빠졌어. 이렇게 또 한 점이 들어오고 맙니다. 서벌려. 스코어 7대2. 결국 몬스터즈가 다섯 점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아파 보입니다. 괜찮아, 성범이 괜찮아. 붙어. 야, 이렇게 되면은 원아웃주가 승부 이동가 됩니다. 골드네. 여기. 천승민한테 이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투구를 해야 됩니다. 네. 먹힌 타고. 높게 떴어 준경수. 홈승부 이제 격차는 8대2까지. 네, 정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이 동국대 또 거기다 주전에 이 많은 선수들이 빠졌는데도 정말 무섭게 네. 몬스터즈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동국대예요. 오케이. 야, 잘했어. 네. 아, 선성원도 큰 경험을 하네요. 큰 네. 경험. 오케이, 좋아. 오빠, 그만. 타자. 땅볼 타고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이제 천천히. 땅볼 타고 만들었습니다. 유격수 임상호, 잡고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오케이. 길었던, 그리고 어두웠던 이닝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러나 8대2의 격차. 6점의 차이로 경기 8회로 가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 맞아. 그죠? 친구 좋아. 팁이 제일 좋아. 컬버 좋아. 하네시. 원페이지. 원페이지. 괜찮아. 괜찮아. 모르겠습니다. 나가라. 뭐죠? 우리 형구. 아니 다 보여주고. 예.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예, 가자 가자. 자 하나씩 할 거 해봐. 하나씩 할 거 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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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수고. 수고한다 수고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투수를 교체하네요. 왼손 왼손 김창현 선수를 올렸습니다. 지난 1차전 때 정말 눈이 많이 갔던 선수였어요. 아 지금 김창현 선수는 에이스죠. 에이스. 네. 네. 지금 윤승민 선수가 2루수로 자리를 옮기고 3루 자리에 이서준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이닝이 실책으로 시작이 됐고 결국 격차가 6점 차까지 벌어졌거든요. 네네. 이제는 한두 점 따라붙어서는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 네. 옵션을 써야 돼요. 완전 준비해가지고 살아나가. 예. 지금 정성훈 선수의 타석인데 데이터 유태웅 선수를 쓰고 있습니다. 가신다. 태웅이 가보자. 태웅이, 태웅이. 준비 선두. 같은 대학생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첫 타자 유태웅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 과연 이번 8회 초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밀어냈습니다. 따라, 따라. 좋죠. 들어왔다. 밀어냈습니다. 타고 오른쪽인데요. 윙수. 오, 잡았나요? 와, 잡아냈어요. 아, 이 타구를 잡아내네요. 다시 달려줘. 윙수 이재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상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몬스터즈 아웃카운트 다섯 개 남아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잠깐 됩니다. 투수력 투수 안았고! 잘 왔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잠깐 됩니다. 투수력 투수 안았고! 유격수 1루! 빨리 뛰어! 1루! 아웃이 선언됩니다! 유격수 김지성! 윤상혁 선수가 이 정도 타구라고 하면 이 발에 스피드가 있어가지고 네. 이걸 뛰어와서 와. 아, 완벽했어요. 정말 오늘 이 동국대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스윙 삼진에요. 투수 김창현에게 완벽하게 막혔던 약속의 터에 그 약속은 동국대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올라갔다. 경기 8회 말로 갑니다. 진짜 이. 아 소리 지르고 싶어. 소리 지르. 투수는 계속 성건이 갑니까? 승준 형. 승준 형이. 승준 형. 아우. 아. 네,
김성근 감독이 선성권 선수를 내리고요. 손승준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그냥 저는 묵묵하게 최대한 점수 안 주게끔 열심히 던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중견 자리에 윤상혁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3루 자리 유태용 선수. 대타 들어왔던 그 위치 그대로 수비 위치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야, 더 뽑아야 돼, 더 뽑아야 돼. 아직 모자라. 주세가 신이라도 하나 맞추셔. 네. 뭐하네. 됐습니다. 그대로 한번 맞춰보라고. 네. 3루 타자 김지성입니다. 예, 예, 그만, 그만, 그만. 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많이 앉아있다 막아가지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네. 와. 주성아 고민하지 마. 그냥 쳐버려. 타고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윅수 기다려서 잡아냅니다. 아사히. 2번 타자 윤승민. 갓 쪽입니다. 134km의 공. 쉽게 타임 잡네. 끝났습니다. 파울입니다. 아직 유리한 볼 카운트 송승준입니다. 잡아내고 있고요. 이제는 이영석과의 대결입니다. 느린 변화구로 초고 카운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좋다, 좋아. 이고. 상구 파울입니다. 지금은 체인지업인가요? 스플릿을 스플릿. 던졌던 투수죠. 네. 송승준이. 아 스플리터. 네네. 체감야구 마크를 딱 보여주면서 네. 잘 던졌던 그런 투수였습니다. 페스트볼, 커브, 스플리터. 송승준의 구종들인데. 스트라이크 카운트. 승준의 엠매 마 기가 막히네요.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웃카운트 3개 9회 초가 됐습니다.
한 팀에게 이렇게 두 경기 기준의 수입, 그러니까 2연패를 당한 게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해 강릉 영동대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경기 패하게 된다면 동국대가 두 번째입니다. 아... 김창현 끝내버려 경기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김창현 선수는 8회 정말 깔끔하게 삭제했습니다. 이제 타석의 대타 국혜성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선준 타고 빠르다. 가자 혜성이. 나가봐 나가봐 나가봐. 몰라 6점 몰라. 네 나가봐. 프로도 7점 데뷔죠. 프로 야구도 데뷔진다. 몰라. 자 줄로 하자. 깨쳐 들어왔습니다. 곡창 성진아.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는 두 개입니다. 대타 이용구 선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타입니다. 줄라운데. 나가기만 해. 가자. 2년 전 이곳에서 MVP를 받았었어요. 인하대와의 3차전포 홈런 기록하고요. 그 홈런이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나왔어요? 이곳입니다. 청도구장. 시원한 타구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타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우익수가 낙구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투아웃. 이제 몬스터즈에게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하나입니다. 야, 이거 5패 하면 큰데. 위기인데 진짜. 야 경기구 매치 경기구 매치. 어 대타 서동욱 선수가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8회부터 올라와서 단 한 타자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를 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물러설 수 없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과연 그 결과 어떨지요. 계약해. 타격인데요. 뒤로 물러나서 잡아냅니다. 김지석의 호수비로 오늘 경기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래다 올라가자. 아 역투 뭐야? 아 고고고고 아 렛츠 게 최종 스코어 8대2 몬스터즈가 또다시 동국대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렛츠 게 10만에 실력에서 네, 좋습니다. 네, 실력에서 좋고 무엇보다 실책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수입을 한 것 같고 계속 도움을 못 되고 올 타당타는 너무 쉬운 실책을 해서 저도 지금 너무 답답하고 수고했다. 수고했어. 8승 4패. 8 wins more. 8 wins more. So we can keep going. Shit. Okay. 고맙습니다, 고수님.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 고맙습니다. 동국대. 사실! 화이팅!
아직 몬스터즈는 7할에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정말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왜 이러냐. 아, 진짜. 왜 이러냐, 알았어. 진짜. 괜찮아, 될 수 있어.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발로 차고 있다. 아, 잘했어요. 좋은. 편한 상황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잘했어. 진짜 짜증 난다. 아, 거기서 너무 괴로워 컸다. 4대2 따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와, 진짜 동띠. 동띠 한 대 치면 안 되는데, 야. 아쉽다.